네, 이번 학기, 한 학기 여러분들이 그 직접 하나의 방송을 한번 만들어서 실제 배포하고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시작점에 위치한 것이 바로 1인 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그것을 컨텐츠로 만들고 실제 방송을 하게 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놓으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진행을 하실 때, 그리고 제작을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작 계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인 방송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할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하셔서 방송을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광범위하게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제로 선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방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주제로 어떤 오락에 관련된 내용, 또는 뭐 뷰티와 관련된 내용, 또는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주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소재나 주제에도 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방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을 왜 방송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함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함인 것인지,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1인 방송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 방송을 왜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방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미리 사전 제작하셔서 지금 만드는 이런 강의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화와 같은 형태로 어떤 촬영을 하신 다음에 편집 과정을 거치시고 뭐 후보정 과정도 거치시고 이것을 이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다가 올리신 다음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골라서 볼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로 방송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생방송과 같은 형태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생방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팟캐스트와 같은 형태로 뭐 정기적으로 매주 또는 뭐 매달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다양한 방송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방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익을 과연 취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뭐 당연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시간과 노력과 비용 예산을 들여서 1인 방송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배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는 이것을 가지고 정보 전달만 하면 돼, 아니면 사람들한테 유익함만 주면 됐어, 뭐 이런 어떤 비영리 형태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에 따라서 방송의 어떤 제작 방향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좀더 세밀화된 타겟팅과 좀더 세밀화된 어떤 방송 제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작 형태 결정을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방송 형태는 실시간으로 생방송되는 이제 생방송 형태가 있고요. 사전 제작해서 어떤 녹화와 형태로, 녹화의 형태로 사전 제작해서 배포하는 형태의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좀 믹스되는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와 같은 생방송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다음에 그 진행한 생방송 영상을 유튜브에 가공해서 올리는 형태로 이렇게 좀 혼합된 형태로
어떤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방송을 제작할 때 제작 방향이라든지 어떤 제작 형태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까 보셨던 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또는 다른 그 장난감과 관련된 그 언박싱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보시면은 1인칭 시점에서 제작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그 방향으로 카메라를 배치를 하고 보통 카메라가 한 여기 정도 또는 뭐 머리 위에 배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카메라가 위치를 하고 카메라를 직접 장난감을 직접 이렇게 조립을 하거나 분해를 하거나 언박싱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3인칭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별도의 어떤 카메라를 다루는 오퍼레이터를 두거나 아니면 삼각대를 배치를 하고 카메라를 놓은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향해서 방송을 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루실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에 적합한 시점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분량이나 횟수입니다. 뭐,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덜 고민하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한번 만들고 말 거야. 뭐 이렇게 가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걸 한 달에 한개 에피소드 정도로 가봤으면 좋겠어. 내지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한번 가보겠다. 내지는 뭐 주간으로 내가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올리겠다 하는 형태로 어떤 그 횟수를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량입니다. 내가 하나의 그 영상을 만들 때그 영상의 분량을 10분으로 할 것인지, 20분으로 할 것인지, 1시간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분량도 좀 중요하겠죠. 좀 전문적인 영상은 분량이 좀긴 편이고요. 좀 대중들을 향한 일반적인 그런 영상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시청자의 입장에서 어떤 그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영상을 보는 시간이 대략 한몇분 정도 되시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영상에 집중하는 시간이 5분을 넘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컨텐츠를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아마 짐작이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대중성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시려면은, 시간이 짧은 게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5분 이내에, 모든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셔도 괜찮겠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런 대학 강좌와 같은 또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강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50분이나 1시간, 뭐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1시간이 넘는 컨텐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결국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냐에 따라서 시간, 분량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에 따라서도 제작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주 자그마한 그런 장난감을 다루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리뷰를 해보시겠다. 그러면은 일단 사이즈가 커지죠. 외부에서 야외에서 직접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자동차를 직접 옆에서 쫓아가면서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소재에 따라서 촬영하는 그런 제작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재도 좀 많은 변수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접근 방법도 제작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요소가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리뷰와 같은 형태로 접근을 할 것인지 단순히 뭐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방송, 먹방과 같이 직접 어떤 진행을 하면서 직접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의 경험을 하시면서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하신다든지 어떤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도 이 1인 방송의 제작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 이런
그 다양한 속성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작 형태를 좀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청 대상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어떤 시청 대상을 결정하시면 좀 보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시는 컨텐츠, 영상의 주요 시청 대상층을 먼저 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들이 그들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흥미도 내지는 어떤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트렌드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인구 통계적 분석이라든지 지식 수준에 따른 그 목표 집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해서 시청 대상을 결정하시면 보다 타겟팅된, 보다 어떤 세분화된 그런 시청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 대상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청자가 되시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컨텐츠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내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입장에서, 내가 아프리카 TV를 보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또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뭐 시청 대상 자층을 결정을 하시거나 또는 주제를 정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 수집도 하셔야 되고 사전 조사도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어떤 방송 영상에 대한 컨텐츠의 윤곽이 결정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먼저 수집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집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들, 뭐 캠코더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을 실제 영상으로 스케치를 하면서 사전 조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런 필기를 하신다든지 녹음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컨텐츠가 영상이기 때문에 사전 조사도 영상으로 조사를 좀 하시고 수집을 하시면 그 수집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뷰티 영상을 촬영을 뷰티와 관련된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나가셔가지고 어떤 그 뷰티 제품과 관련된 그런 사전 촬영을 해 놓으시면은 그것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1인 방송을 제작을 하실 때 많은 어떤 디딤돌,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사전 조사를 하시면 좀 보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촬영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만드시고자 하는 영상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 인터뷰라고 할수 있는 어떤 어떤 전문가가 존재를 하는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셨다면 그런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셔서 인터뷰를 하시고 그 전문가로부터 어떤 필요한 사항들,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을 하실 때 점검하셔야 될 또는 어떤 체크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 자료 수집하고 사전 조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송 1인 방송 제작을 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